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첼베 온게임네 스타리그 16강 마지막 주 이틀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론입니다. 자, 어제 16강 마지막 주의 첫째 날 경기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해서 이제 4개 조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거의 치렀고요. 오늘과 내일 4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8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선수는 단 두 선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성철 선수와 김동수 선수. 오늘 내일 경기가 끝나보면 이제 8명의 선수 중에 대부분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설에 김도영 씨, 엄재경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강 들어서 이번 대회 참 그 많은 프로게이머들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보다도 더 얇은 실력차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이틀째 경기입니다. 1조부터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1조와 2조의 각 조 마지막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김동준 선수와 오삼택 선수 이 경기가 끝나면 완전히 아마도 8강 진출자의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조 역시 기욤 패트리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경기 모두 다 일단 경기 내용면이나 또 참가하는 선수 모든 면에서 참 박빙의 승부, 최고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화려하죠. 네, 자 먼저 첫 경기 김동준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김동준 선수는 무소속이고요. 한솔 랜다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랜덤 유저입니다. 그리고 오삼택 선수는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배틀타 단체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저그즈입니다. 네. 자, 이 프리첼베 온게임네 스타리그 그 전에는 투니버스 스타리그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처음 시작돼서 한국 최초의 프로게임 리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김동준 선수가 유독 투니버스 리그 혹은 온게임넷 스타리그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한을 지금 풀고 있는 듯해요.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게는 아주 경기마다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많은 팬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오삼택 선수 이번 대회 들어서 역시 그 SM 소속 선수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그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네,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이는 이 두 선수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일단 경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김동준 선수가 이기게 되면요. 김동준 선수는 당연히 3승이기 때문에 조 1위로 자동 진출이고요.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예, 두 선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 중에 김상훈 선수가 2승 1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2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오삼택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물론 최인규 선수는 지금 탈락이 결정났죠. 오삼택 선수가 이기게 되면 김동준, 오삼택 그리고 김상훈 이 세 선수가 1승 1패로 서로 승패로 물려있기 때문에 네. 세 선수가 재경기를 가져서 한 명의 선수를 속아내고 그렇습니다. 두 명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같은 조에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가 같은 길드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삼택 선수는 다시 한번 김상훈 선수에게 기회를 선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꼭 이 경기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면 자신이 탈락이기 때문에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재밌는 게요. 김상훈 선수 같은 경우 오삼택 선수가 같은 팀이니까 오삼택 선수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느냐. 근데 오삼택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자기가 떨어질 수도 사실 있잖아요. 네. 오삼택 선수가 지면은 자동 진출이고. 그래서 오삼택 선수가 이길 바라냐, 김동준 선수가 이길 바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동준 선수가 이기길 바란다고. 참, 야, 이 프로의 세계는 비정하구나. 예.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경기 참 큰 변수인데 맵이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김동준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초반 게임 전에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오늘 이 경기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무래도 섬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우세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동안의 전적을 쭉 살펴보면 적의 승률이 이 맵에서 그렇게 낮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김동준 선수는 프로토스, 오삼택 선수는 적.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초반 기세는 뭐 김동준 선수의 어떤 공중 컨디션으로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좀어 많이 김동준 선수에게 기울어지겠지만은 오삼택 선수 뒤쪽에 있는 멀티를 확보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오삼택 선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관건은 김동준 선수가 초반에 공중을 장악하는 것을 오삼택 선수가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자신의 그 플레이를 펼쳐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초반에 오삼택 선수가 수비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예, 아니면은 허를 찌른다는 의미에서 뮤탈리스크 스컬지 체제로 초반에 갈 수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네. 예.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까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 일조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동준, 오삼택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린츠협회 온게임 네스타리그 1조의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동준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동준 현재 2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삼택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운명이 걸린 마지막 한판 승부. 김동준 선수 아주 수연 외모인데 이 선수 이길 때와 질때 표정이 상당히 다르죠. 예. 아주 그 표정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선수입니다. 반면에 오삼택 선수는 대단한 포커페이스예요.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결코 이 표정이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경기가 끝난 후에는 아마 이 표정이 상당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준, 오삼택,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떤 선수에게 미소를 지을까요?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동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동준 선수의 진영은 7시군요. 프로토스를 선택한 김동준 선수. 그리고 오삼택 선수의 진영이 그 왼쪽 모서리를 따라서 끝에 있습니다. 일단 오버로드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리는군요. 네. 사실은 가로로, 그러니까 한시 방향 쪽으로 날리는 게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도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오삼택 선수 운이 좋습니다, 지금. 프로토스의 김동준. 프로토스가 이제 이 선맵에서 저그 상대로 요즘에 커세어를 일단 띄우죠. 그 이후에 뭐 다소 수비적인 형태로 나가서 멀티를 빨리 해서 이 커세어 캐리어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만 김동준 선수가 다분히 어떤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보다는 어떤 드랍에 의한 커세어와 셔틀을 이용한 드랍에 의한 공격이 좀 주류를 이룰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김동준 선수는 섬에서 저그를 상대할 때도 뭐 리버 드랍을 좀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셔틀을 다수 확보를 하면서, 지상륜이 질럿, 뭐, 아콘, 템플러, 드래곤 등, 아, 드래곤은 이제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만, 질럿 드랍은 아콘 등을 꾸준히 만들어가지고, 아주 마치 저그가 폭탄 드랍을 하듯이 폭탄 드랍을 하곤 하는 또 선수지 않습니까? 네. 게이트웨이를 짓는 김동준 선수. 이 사실 섬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그의 열쇠를 점치실 텐데 이 맵의 특성상 저그가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맵은 아니에요, 사실. 예, 초반만 잘 좀, 그, 오버로드 잘 보호하고 이러면서 초반만 잘 넘겨서, 뒷마당을 먹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맵이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번 대회에서 저그 대 프로토스가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세 번이 있었는데, 저그가 2대1로 우세하고요. 그리고 지난 대회 역시, 세 번의 경기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저그 대 프로토스전이 있었는데, 저그가 역시 또 2대1로 우세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을 하면 4대2. 저그의 승률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했을 때이 맵에서 67%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네 번의 그 저그가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네번 중에 세 번이 강도경 선수의 승리였어요. 네. 그 나머지 한 번은, 김상훈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SM의 저그 전사들이 이 섬에서의 대 프로토스전의 저그 승리를 모두 낚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삼택 선수도 SM팀 소속이잖아요?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SM팀이,
섬에서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저우가 쓰는 전략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사실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오삼택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네, 예. 김동준 선수는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고요. 일단 오삼택 선수 두 번째 해체를 지었습니다. 게임 전에 이제 맵 추첨이 됐을 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걸렸을 때 김동준 선수는 의외로 기뻐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삼택 선수는 뭐 원래 묵묵한 선수이지만은 네. 아주 담담했었는데 아무튼 이 전체적인 방향은 다소 이 오삼택 선수가 약간 불리하게 흐르고는 있는데요. 오삼택 선수 스파이어를 올리는군요. 초반에 일찌감치 레어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자, 스파이어를 올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뮤탈리스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컬즈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준 선수가 만약에 커제어와 리버드랍을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오삼택 선수의 저런 어떤 공격적인 자세가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커제어가 모이고 난 이후에는 스컬즈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지만 그 전에는 커제어가 모이지 못하도록 오삼택 선수가 계속 뮤탈리스크와 스컬즈를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프로토스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커세어는 앞만 모여봤자 드론을 공격해줄 수는 없지만 뮤탈리스크는 커세어가 약화되었다가 다시 추가되고 약화되었다가 추가되고 이런 타이밍 중에서 커세어가 약화된 타이밍을 이용해서 프로브를 갖다 공격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김동준 선수의 커세어 한기가 오버로드를 사냥하고 북쪽으로 오삼택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갑니다. 김동준 선수가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동준 선수가 커세어와 리버드랍을 만약에 생각했다면은 그 리버드랍 팩 완성됐습니다. 예. 스파이어 그 타이밍에 커세어가 지금 왔는데 오삼택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고 돌아갑니다. 원래 그 리버드랍 타이밍이 오삼택 선수가 뒷마당을 먹은 직후거든요. 원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섬에서 플레이가 되는 데다가 뒷마당만 먹으면 저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애초에 히드라로 갈 게 뻔하다 라는 생각으로 리버드랍 최적화를 한다든지 사질럿드랍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다가는 지금처럼 지금의 오삼택 선수처럼 뮤탈리스크 페스트를 한 그 저그에게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질 수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캐리어를 만들었죠. 아, 네. 스컬즈요. 예. 오삼택 선수의 스컬지 이렇게 되면 김동준 선수 섣불리 감행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동준 선수 포지를 지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가 늘어나기 전에는 스컬지의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전혀 없거든요. 양 선수 모두 본진 아래쪽에 있는 뒷마당 멀티를 시도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삼택 선수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뒷마당 예. 멀티도 지금 빨리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변수는 김동준 선수가 계속 커세어를 모으고 있단 말이죠. 벌써 4기인데요. 스컬즈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커세어가 그렇죠.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기 전까지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뒷마당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디바우로까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네요. 로보틱 서포트 베이를 만듭니다. 야, 김동준 선수 라는 얘기 있네요. 진짜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5기에 커세어가 날아갑니다. 예, 어지간하면 이 타이밍 정도에는 4G를 짓게 마련인데 4G 없이 진행을 하네요. 아직까지. 네. 자, 오삼택 선수의 진영에 왔습니다. 스컬지 테러. 그리고 지금 스포 콜로니에서 공격을 하는데 자, 이거 김동준 선수의 손해 아니겠어요? 손해죠. 커세어를 예, 3기나 잃었는데 네. 이러면은 손해가 막심한 정도거든요, 사실. 네. 아, 근데 커세어에 혹시 공격력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커세어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맞춰 갖고 커세어들이 날아가 본 모양인데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소득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 포지를 예. 지었군요. 그리고 원래 그 상대 저그가 뮤탈리스크 체제로 갔을 때 리버를 잘 쓰질 않거든요, 원래. 자, 공중 오삼택 선수의 뮤탈리스크와 스컬즈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섬 맵에서의 양상, 그러니까 공중을 모두 프로토스에게 내주는 그런 양상은 아닌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삼택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강도경 선수가 초반에 히드라 리스크 중심으로 하면서 오버로드를 보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테크트리를 올려서 가디언 디바워러 그리고 히드랍 리스크 폭탄 드랍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보다도 지금 오삼택 선수가 그 강도경 선수의 플레이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커세어와 뮤탈리스크 스컬즈가 만났는데요. 공중에서 스컬즈 한 마리가 사냥당했습니다. 일단 후퇴하는 오삼택 선수 따라가는군요. 지금 김동준 선수 준비하고 있는 게 글쎄요. 지금 아둔의 성질을 짓고 있는데 아르콘과 리버드랍의 조합의 드랍이면 아주 주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드랍이죠. 계속 스컬지를 따라가고 있는. 이렇게 되면 히드라를 생산을 해야죠. 오삼택 선수 히드라 리스크 이미 만들어 놓고 있긴 해요. 예, 히드라 리스크 때는 지었죠. 히드라 리스크를 만듭니다. 아무튼 뭐 중반 이후가 지난다면 오삼택 선수 적으로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필살기들이 많죠. 폭탄 드랍도 있고요. 자, 공중에서 자, 커세오와 뮤탈리스크의 대결인데요. 예, 바로 저거거든요. 애초에 그 커세어들이 스컬지를 노리고 공격을 시작하면은 스컬지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참 많은데 뮤탈리스크하고 교전 중에 스컬지들이 테러를 하게 되면은 그 스컬지의 자폭 공격을 막기가 좀 힘듭니다. 네. 김동준 선수 그렇지만 완전히 자신의 진영까지 이 커세어를 뺀 것은 아닙니다. 빙빙 돌면서 상대편 진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진영 쪽으로 빼는군요. 자, 리버를 두기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뭔가 좀 예, 드랍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듯해요. 네, 일단 저 리버 두 마리로 드랍을 하기보다는 셔틀을 더 생산을 해서 리버와 아르콘으로 같이 드랍하는 게 좋죠.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리버를 드랍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드랍으로 뭐 끝장을 본다거나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요 셔틀 하나는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어쨌건 리버와 아콘을 내리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아마. 예, 스컬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셔틀을 구해서 본진까지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해 사실 가깝거든요. 네. 양 선수의 눈빛을 보셨는데 아 지금 계속해서 스컬지 테러에 하나씩 커세어를 잃고 있거든요. 예, 커세어가 모이질 못하고 있죠. 네. 양 선수 눈빛 대단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드랍. 아, 예. 이것은 멀티입니다. 역시 노련현 선수네요. 김동준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멀티의 숫자를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거든요. 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맵은 본진의 미네랄 수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이 그 파일런 또는 그 오버로드의 수에 맞춰갖고 본 이 해처리나 그 넥서스에서 프로브를 꾸준히 프로브 또는 드론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아, 지금 히드라 생산을 했는데 히드라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것은 아무래도 드랍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예, 오버로드에 지금 태워놓은 상태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공중에 스컬지 오버로드 사냥하다가 스포콜로니가 보이자 후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삼택 선수의 히드라 폭탄 드랍이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은 김동준 선수의 리버와 아르칸 드랍이 타격을 줄 것인가가 참 관건이거든요. 아, 네, 멀티 시도하는군요. 한시 쪽 오삼택 선수입니다. 이 오삼택 선수로서는 일단은 초반은 비교적 진행을 잘한 편이고요. 그리고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당황을 좀 했을 거예요. 아, 자, 오삼택 선수가 캐리어를 호위하면서 예. 캐리어 커세어가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멀티 지역을 먼저 노릴 것 같은데요. 이거 만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김동준 선수는 커세어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상황이죠. 자, 돌아갑니다. 아, 이거는 자, 드랍. 아, 템플러와 템플러입니다. 오삼택 선수 위기다. 아, 이거 김동준 선수가 성공을 했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자, 지금 뮤탈리스크 많이 잃었어요. 네. 이거 오삼택 선수의 타격이 아주 크죠. 스피드하러 가는데요. 예, 아콘 드랍일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히드라리스크를 그 오삼택 선수가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도 보유를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리버와 템플러 드랍을 했네요. 네. 자, 일단 뒷마당 쪽으로 히드라리스크를 내려놓고 위기는 넘깁니다. 막아내긴 합니다만 타격이 큰데요. 그렇죠. 아. 예, 멀티 지역의 드론들이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사냥을 다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주력 부대였던 이 뮤탈리스크를
잘 피하지를 못하고 거의 사이오닉스톰을 맞았거든요, 정면으로. 네. 예, 많이 잃었어요. 자, 역으로 이제는 오삼택 선수의 반격입니다. 김동준 선수가 오삼택 선수의 반격을 예상할 듯도 한데요. 예, 이번에는 하지... 오삼택 선수가 뉴탈리스크를 앞세우고 드랍을 갑니다.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정도의 캐논과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아내죠. 오삼택 선수 뭔가 선택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김동준 선수는 다시 중앙의 큰 섬 쪽으로 멀티를 갑니다. 이 김동준 선수 이 프로토스가 선맵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아, 자, 막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막아요. 하이템플러가 상당히 많죠. 네, 거기에 리버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 프로토스 유저들이 이 섬에서 적을 상대할 때 이제 자주 지원하는 경우가 섬에서는 당연히 프로토스가 유리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대공만 공중만 장악을 해놓고 본진 방어에 허술하다가 히드라리스 폭탄드랍 한 방에 크게 당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김동준 선수는 수비 라인도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수비 라인도 굉장히 잘 갖춰놨어요 지금. 포토 캐논과 하이템플러 최상의 방어죠. 아주. 그렇죠. 예. 자, 오삼택 선수 패배하면 8강 진출이 좌절됩니다. 아, 차츰차츰 멀티를 하면서 전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뒷마당 멀티 그리고 한시 쪽의 멀티, 오삼택 선수는 멀티 기지가 둘, 본진까지 합쳐서 세 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동준 선수는 본진과 본진 뒤쪽의 멀티 그리고 중앙 멀티, 본진 앞쪽의 멀티, 아, 이렇게 멀티가 셋, 본진 하나, 기지가 넷입니다. 자, 한시 쪽에 또 김동준 선수의 드랍이 이어집니다. 네, 파괴되겠는데요 저 지역은. 네. 아, 오삼택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강도경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강도경 선수와의 차이가 하나 있었다면은요,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디바워너, 가디언,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폭탄드랍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질 때까지는 일단은 수비적으로 보통 해요. 네, 그런데 오삼택 선수는 먼저 공격적으로 아직 그 디바워너 가디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해버렸죠. 네. 예, 자... 그것도 있지만 예, 김동준 선수가 굉장히 잘한 측면이기도 하긴 사실 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 오삼택 선수 중요한 거는요, 이 선맵에서의 저그는 이 라이더 스캐너리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철이 결국 파괴되네요. 네, 자, 수비를 하러 왔습니다. 히드라리스크의 부대 내려놓습니다. 하이템플러가 지키고 있는데요. 김동준 선수 대사 빠른데요. 아, 저거는 좀 오삼택 선수 굳이 구원병이 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친 듯한 그런 지금 기분이 돼버렸거든요. 네. 지금 김동준 선수는 멀티를 두 개나 확보한 상태죠. 세 개죠, 그러니까. 예, 차라리 저병력으로 공격을 가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 김동준 선수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엔 뭐 물량 싸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삼택 선수는 본진과 본진 뒤쪽에 멀티, 김동준 선수는 멀티만 3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오삼택 선수가 시간이 갈수록 자원 싸움에서 밀릴 텐데, 아니 프로토스와 저그가 똑같은 멀티를 해서야 저그는 승산이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일단 그레이트 스파이어로 가고 있는데 지금 뒷마당의 멀티 하나만으로 이 디바우로나 가디언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원 손실이거든요. 네.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 자, 김동준 선수도 이것도 거의 프로토스가 4대 셔틀에서 유닛을 내린다면은 진짜 저그의 폭탄 드랍 수준이에요. 네, 아콘, 하이템플러, 질러. 자, 아무란데요. 본진을 공격합니다. 예, 이거 맞기 어렵겠는데요. 네, 경기 끝낼 생각이죠. 자, 이미 오삼택 선수는 오버로드에 유닛들을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예, 템플러가 하는데요. 지금 3개나 템플러.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오삼택 선수의 본진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삼택 선수 참 어이없다는 표정. 히드라리스크로 안전해지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오삼택 선수. 아, 그래도 저... 일단 리버는 막아냈는데요. 예. 아콘과 하이템플러. 이 히드라들이 아콘에게 원래는 센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히드라 리스크 무빙으로 이 사이닝 스톤 공격을 잘 피하기는 했지만 타격을 계속해서 줄곧 받았어요. 네.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상당히 많이 가져왔죠 지금. 네. 자, 아콘 또
이비체에서 합체를 합니다. 지금 뭐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오상택 선수 입장에서는 히드라 몇 마리와 뮤탈리스크 뭐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드랍이 날아올 겁니다. 그래요? 지지예요. 네. 못 이기죠? 방법이 없습니다. 오삼택 선수 패배. 참 아쉬운 패배네요. 자, 8강 문턱에서 좌절하고 마는 오삼택 선수. 이렇게 해서 1조에서는 김동준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김동준 선수와 김상훈 선수가 8강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김동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였죠. 이 김동준 선수, 이 선맵에서의 프로토스, 셔틀을 이용한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일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멀티 지역의 방어를 포토캐논과 하이템플로서 적절히 방어를 하고요. 물론 이 오삼택 선수로서 초반에 이제 의외적으로 이제 뮤탈리스크를 갔다는 거 아주 선택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에서 이제 히드라의 폭탄 드랍을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늦었죠. 네. 김동준 선수 24강에서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5연승이고요. 그렇습니다. 변성철 선수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연승가도 달리고 있는 두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된 것은 이제 8강에서는 1, 3조의 1위 선수, 예. 2, 4조의 2위 선수가 8강 1조를 형성하고요. 또 2, 4조의 1위 선수와 1, 3조의 2위 선수가 8강 2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 24강에서부터 꾸준한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가 8강 1조에 이제 속해서 경쟁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소속되게 되었죠. 야, 예. 이거 좀 글쎄 뭐랄까요. 대단히 그 볼만한 경기가 될 듯합니다. 예, 게다가 두 선수는 한동안 같은 프로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렇죠. 2대2 대회에서 보통 둘이 이제 팀을 이뤄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예.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1조에서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3승으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고요. 2승 1패를 기록한 김상훈 선수가 조 2위로 역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동준, 김상훈 선수가 1조에서 8강에 올라가는 선수가 됐습니다. 자, 1조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게 8강 진출자 두 명이 가려졌습니다. 이로써 앞선 경기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김동수 선수와 변성철 선수 합쳐가지고 모두 4명의 선수가 8강 진출자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김동수 선수는 조 1인지 2위인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2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김동준 선수와 김상훈 선수가 8강에 진출했는데요. 2조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